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거짓된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나이다. 야곱의 집에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온몸이 상하여 돌아가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흑암에 빠져서 잘못된 길 가고 있나이다. 어둠을 비추라 하고 악을 선하답고 쓴 것을 달답고 아버지가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무지몽매한 이 인간들, 자고새 같은 인간들, 만무보다 거짓된 인간들, 그래도 하나님은 세일의 변론으로 고쳐서 같이 살자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종들이 외친 모든 예언서를 읽고 듣고 하루도 안 하여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면은 말씀의 효과가 나는 것이고, 아무리 예언을 읽고 들어도 화가 나오지 않으면은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침에. 하루도 안 하여 이사야 같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2장입니다. 12장은 천년시대에 가서 백성들의 노래를 부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세계 통일 왕으로 11장 10절에 만민의 기호로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사 싸우나 이 노하는 것이 좋은 거요. 쓸데없는 것을 책망하고 징계를 내려서 막대기로 쳐서 회개시켜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범죄한 인간은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회개. 회개. 지옥 간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갑니다. 죄를 많이 범했더라도 회개하면은 영혼 구원을 받고 또 예언의 말씀 비춰줄 때이 말씀이 따뜻따뜻 뜨거워져서 이 말씀 우리를 녹여서 하루도 안 하여 하는 사람은 6천년 원죄가 박혀 있었는데 여호와 세일 창조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새 시대 주시는데 사명에 따라서 왕권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백성도 사명자들입니다. 노래 부르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전에는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정들까봐, 뿌리가 땅에 박힐까봐, 박히면 안 되거든요. 공중에 떠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줘서, 고통, 괴로움을 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는 길이었고, 그 후손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영광을 못 받았습니다. 고난만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있죠. 자,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계속 노가 아니고 잠시 노를 했다. 그런데 큰 긍휼로 다시 모아준다. 54장 7절 8절입니다.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제 천년시대 가면요 사랑만 쏟아져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줘요. 안위를 주신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새 시대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 예배, 감사 생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그리고 이 땅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바울같이 감사가 나오고, 구원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평만 나옵니다.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만 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안위를 감사합니다. 안위에 대한 노래, 참 편안하다, 안식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안식이요. 자, 첫 번째 안식은 마음에, 각 개인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그다음 몸에 안식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왕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안식, 땅에서 천년 동안 안식 올때 거기 가서 안위를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줘야 받지, 인간들은 구원을 찾아갈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구원을 돈 받고 파는 데도 없고,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마음의 구원, 영혼 구원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육체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달라요. 마음의 구원은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산 말씀은 몸의 구원 주려고 새 일을 구하라, 새 일을 창조한다. 마음의 구원은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예수 만나러 가라고 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은 예수가 오셔야 되지 않으시면 인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지금 거듭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찬송가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있잖아요. 전부 찬송이 영혼 구원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찍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2000년 불렸다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세일 성가는 육체 구원, 왕국 살아서 보리. 왕국 살아서 본다. 왕국을 우리 몸으로 살아서 본다. 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 우물이라. 그 천년시대 가면 죽음이 없어요. 병도 없어요. 예? 원죄가 다 날아갔어요. 예수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왕권도, 백성도, 날마다 자나 깨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기묘해. 측량을 못해. 그래서 행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락했어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자, 하나님 이름 최고다. 그래서 45장에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는 나 귀신이다. 여호와는 나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장로교는 KNCC는 다원론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인가 아니고 알라도 구원을 주고 부처도 구원을 준다. 예?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죽을 목사야. 목사는 사도직군인데 예수님이 대사도요. 대장 예수님이 나밖에 신이 없다면 믿어야 되는데 이 쫄병놈들이 안 믿고 헛소리해. 그래서 목사 심판, 강단 심판, 첫째 하, 둘째 하, 교회 심판, 셋째 하, 세상 심판. 그 하가 세 개 와요. 그 3대 하를 피해야 여기 4장에, 아주 12장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셋이 되어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찬송할 것은 5절에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아름다움. 자, 첫째는 1절에 안위를 노래하라. 2절, 3절 구원을 노래하라. 4절 여호와 행하심을 노래하라. 그 다음에 5절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하나님은 아름다움이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유가 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40장 9절이죠? 이사야 40장 9절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 올라가라?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이 실지산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서부터 하느냐? 유대 강야에서. 유대 강야가 유대 땅의 강야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와서 회개하라. 내 뒤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밑에 오셨다. 회개하라. 어디서 하느냐? 출발점이 유대 강야에서 하라 그랬죠. 그 강야가 어디요? 유대 나라 강야. 유대 나라는 80%가 강야요. 에덴 동산이 가까워서 하나님이 뒤집어 풀 때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다 나무가 타고 풀이 타고 사막이요. 예?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서 조림해요. 기프초 농장은 사람이 전부 나무를 심어서 농사 지어요.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요. 그 유대산 나무가 없어요. 사람이 심어야 돼요. 심어서.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수도를 장치해서 물이 제대로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농장에. 그런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덜 하지만 거의 없어요. 왜? 비가 자주 오고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먹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에덴동산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멀지. 그렇게 하늘을 작게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그 근처에다 타지요. 근데 조금 멀리는 불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요. 하나님 에덴을 박살 냈거든. 뒤집어 엎어서 저주로. 그리고 거긴 나무가 없는 거예요. 다 사막이 된 거예요. 옥토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으니 그래도 살아 거기서. 이빨 빠지면 뭘로 살아요? 이몸으로 살지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는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새천년안식이에요. 새하늘 샜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 천년시대는 노래만 부르고 살아요. 지금은 입에서 노래가 나와 욕설이 나와. 응? 욕도 나오지? 이 빌어먹을 세상, 응? 이 망할 세상. 맞아요. 망할 세상이요. 그렇게 빨리 망하면은 예수님이 통치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빨리 끝나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 그래, 끝나니까 40년 됐어요. 지금 우린 기다리고 있지만은.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예? 에서의 거민은 지옥 가서요. 시온의 거민만 천년시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그 누가 크다고요? 여호와가 제일 크다. 참신이다. 유일신이다. 할 것이니라. 그게 왕권을 따라갔더니 이방 백성들이 왕권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아내를 우리에 주셨다. 아니가 뭐냐? 평강을 주셨다. 요즘 인사할 때는 뭘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주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까? 저주 받으세요. 그런 인사는 없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근데 제 시대 가면 그런 인쇄가 없어요. 다 안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만 부르면 돼. 그 다음에 13장은 이 지구촌이 불타야 돼요. 이 지구촌이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이에요. 큰 용이 지금 통치한다고요. 그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 정치는 용의 정치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똑같아. 근데 시온 정부는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를 박았어, 말씀에.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리고, 또 세임이 오고, 또 믿음이 장성하고, 그래 우리는 한마디로 뜬 돌이야, 뜬 돌. 돌이 공중에 떠서요? 안 떠서요? 그럼 시온이 아니야. 시온은 예수같이 돌이요. 예수가 버림당한 돌, 머리돌 두 가지. 우리 왜 죽으신 예수님, 버림 예수, 버림받은 예수. 이번에 부활해가지고 머리돌 예수. 그 머리돌 우리 재단에서 증거 마친다고요. 우리 설교가 전부 재림론입니다. 재림론. 그이 예언서에 은혜에 대해서 10%.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부활했다는 것. 그 나머지는 90%는 다 재림 때될 말씀, 동방 역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한국 원수가 일본이다, 공산당이다, 소련이다, 다 망했다, 65년에. 이 이사야 7장부터 쭉 이제 종말론인데, 자, 13장 1절. 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그 이사야 아버지 누구예요? 아모스지. 아모스. 이 아모스서 예언서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같은데 사람이 다른,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겠대. 들어쓰고는. 응? 그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면 그게 바벨이에요. 교회도 바벨이 있어요. 그게 바벨 교회라케. 어떤 게 바벨이냐? 가증한 물건을 따라가면, 그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버린 사람은 가증한 물건 단체, WCC, 협상주의 다원론, 바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 땅의 가장 그들 어휘,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짐승 표받고 짐승 따라가는 사람들 666, 그 바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 바벨론 왕의 베사살이죠. 술 먹다가 그날 밤 죽었어. 그래 나라가 바꿔졌어요. 동방 파사 메대로, 메대 파사로. 거기 왕이 고를했어요. 바벨론은 몇 년만 살면 되느냐? 70년. 유다를 잡아가고 70년 만에 바벨론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잡아갔잖아요. 괴롭힐 때. 1905년도.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다섯 개. 일본이 만들어 와서 우리나라에 이완용이라는 총리에게 당시 읽어보고 도장 찍어. 읽어보니까 안 되겠어. 그렇게 주먹을 들고 안 찍어? 도장 안 찍어? 그 주먹이 겁나 찍었다니까요. 그렇게 이완용 씨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아니에요.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찍어줘야 돼. 겁이 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70년 출발이요. 그게 1905년도라니까요. 그 거기다 70을 더하면 답이 나오죠. 뭐가요? 답이 얼마요? 75년도. 그게 학계 서거라서에 우리 한국의 학계 서거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가 70년 될 때다. 그래서 서거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유다를 노한 지 몇 년에 돌았다고요? 70년 만에. 거기 75년도 우리 제단 은빛이다.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것이 수르바빌의 머리돌이다. 예? 이게 순이다. 우리 상대는 소련이요. 소련이 우리한테 넘어졌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징조가 뭐요? 징조는 뭐요?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요. 이미 사건이 끝났지만은 그 사건이 오래 후에 되기 때문에 미리 믿으라고 풍년을 줬어요. 여러분, 임신하면 임신부가 무슨 꿈을 꾸지요? 그 꿈을 뭐 이렇게? 태몽꿈. 애가 안 나오는데 애가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에게 태몽꿈을 보여줘요. 그러면 짐작해. 아, 이번에 딸 놓겠다. 꿈이 이상해. 그 다음에 꿈이 호랑이 꿈은, 아이고, 아들 놓겠다. 그런 태몽꿈이 있잖아요. 그 아주 하나님도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믿어달라고 징조를 줬어요.
그 북한과 중공이 65년 안에 망하는데 징조는 뭐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다. 그거 장로교 몰라요. 모르고도 예수만 믿어. 왜? 그땐 알 때가 아니야. 이 성경을 알 때가 있어요. 예? 알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몰라요. 그 시대 하나님 보낸 종만 알지. 그 이사라는 사람은 큰 선지자요. 큰 구원이요. 알려줬어요. 그 기록해놓고 죽었어. 그런데 그 이사야서가 이루는 것이 27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2700년 동안. 예? 굉장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2절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이 자산이 붉은 산이에요. 검붉은 산. 그게 육적으로도 산에 나무가 없어. 영적으로도 제약이 꽉 차서 흑암에 빠졌어. 그리고 영적으로는 악마 득세고 육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요. 나무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나무가 없어졌어요. 나 시골 사람 잘 알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을 통치할 때는요. 입산금지입니다. 산에 못 간다. 왜 산에 가면 자꾸 나무를 잘라오니까 아직 못 가게 해서. 그 산 앞에 가면 입산금지 글자가 써있어. 빨간 글자가요. 산에 들어가지 마. 그거 본 사람. 못 봤어요? 봤지.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요. 이제 일본이 다 쭉 도망갔거든. 그게 이제 자유가 왔어. 그래서 나무 비우면 자유. 응? 또 일본 시대는 막걸리 못 만들어 먹어. 그냥 막걸리 만들어는 자유. 응? 또 소 잡아 먹어. 일본에서 소 못 잡아먹혀요. 지금도 사람이 개인은 못 잡아요. 허가 나야 잡지. 근데 일본 정부가 망하니까 소 잡아 먹고 나무 잘라 먹고 술 만들어 먹고 그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꽉 찼는데 금방 2, 3년 되니까 나무가 다 뿌리까지 캐먹었어. 그러니까 빨간 산이 자산이에요. 근데 박 대통령이 그게 61년도 정권 잡고, 18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산에 입산금지 팻말 붙였어. 산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지금 산에 못 갑니다. 왜요? 나무가 꽉 찼어요. 그래, 멧돼지판이에요, 지금요. 멧돼지도 참, 염치가 없어.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뭘 겪거든. 그 서울 시내 식당에 먹으라요. 식당에. 서울 시내에. 멧돼지가 나타나. 막, 화가 나서 사람 깨물어요. 그래서 경찰이 총 들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멧돼지 봤어요? 어디서 봤어? 그렇게, 산에 나무가 많으니 산짐승이 번성한다. 그러니 자산의 기호를 쓴다는 것은 한국은 정치적으로 산에 나무가 없는 시대가 있다. 또 영적으로 어둠이 덮였다. 그게 자산이요. 기호는 어딘데? 11장 10절에 예수가 기호다. 이 기호 세운 지가 75년 5월 15일. 예표는 65년 5월 15일. 다른 장독에는 붉은 십자가. 우리는 은빛 십자가. 십자가가 달라요. 자, 붉은 십자가는 유월절 십자가고, 우리는 무슨 십자가요? 초막절 십자가요. 육체 구원, 육체 보호. 그럼 기호를 세워놓으면 그 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우리 기호 바지도 만들고, 집에 십자가 갖다 붙여놓고, 교회도 기호, 바깥에도 기호를 세워. 은빛 십자가를. 이게 세계 통일 기호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는 예수님 편이요. 스룹바벨 편이요. 알맹이, 알곡 편이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도장을 주고 네가 도장 찍어라. 야, 머리똘똘 가져가, 머리똘똘. 야, 다림줄은 니 가지 마. 니가 가져. 그 스룹바벨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아주 사랑해서 당신이 할 일을 대신 맡겨준 거예요. 그게 다윗왕국이 사울왕국 이기고 장인을 이기고 사위가 이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을 딱 볼 때에 마음이 딱 맞았어. 여러분도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지요? 대답하네.
안 맞아? 좀 틀렸어? 좀 돌아가서? 삐딱해? 그 맞춰야 되지, 맞춰야 되지.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나단 손질을 보내서 나는 너를 안 버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사랑으로 덮었어. 그 다윗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아들 낳죠,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참 아들 좋은 거 낳았다고. 이름을 여디디아라. 사랑을 입혔다. 그거 마귀라님이 뜯어먹었어. 하나님과 싸우는 사탄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잡아먹는다고. 잡아먹었어.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의 마지막 총리가 누구예요? 마지막 총리. 응?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 아, 총리 재단에 예배 드리면서 총리를 모르니까 이게 바보 아닌가? 뭐요? 스룹바벨이야. 다윗 왕국의 마지막 총리가 스룹바벨이요. 그럼 요셉이가 누구 아들이요? 몇째요? 그 다음 총리죠. 어디가 총리 됐어요? 이집트 가서. 몇 살에? 30살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끌어들였어. 그게 400년 출발점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의 처음의 총리는 요셉이고 애굽에 가서 마지막 총리는 러시아와 싸우고 이긴 스룹바벨 총리라고요. 뭐 학교에서 스룹바벨 먹었어요. 총독해 총독. 총독 스룹바벨아. 너 구의사에 성전 지어놓고 복받아. 오늘부터 복준대. 학계 몇 장 몇 절이요? 18절부터. 지어놓고 복준다. 그 복이 뭐냐? 뒤집어 풀 때, 스룹바벨이 인이다. 원수는 동무들끼리 칼에 죽는다. 그 말은. 원수는 동무 칼에 죽는다. 그럼 기드온 군대도 북방 미디안 싸울 때, 기드온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만 들고 갖고 항아리에 깨고 나팔 부듯이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전법이. 그 하박국 2장, 3장을 읽고 학계 2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호만 들면은 원수 마귀가 죽는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용사를 불러서 그 바벨론 치는 용사는 여기 17절에 보면요. 메대 사람 고레스요. 파사 사람. 예? 그게 일곱 머리 짐승은 시대 시대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없어지면 아수르, 그 다음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종말에 러시아 제국 없어지면 성도의 나라, 천년 시대. 이렇게 된 겁니다. 4절에 산에서 산이 자산인데요. 한국을 중심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이게 협상주의, WCC, KNCC, 한국 산에서 60년대에 WCC에 들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싸움이지요. 전쟁이지요. 군대가 나왔지요. 근데 이 군대가, 하나님 군대는 고레스 군대요. 근데 바벨론 베사사 군대는 술 먹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 75년도 됐다니까요. 그래 우리나라 징조가 뭐냐? 풍년을 줬어요.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났어요. 그 하나님 제단에 가서 옷을 찢고 울었어요. 왕이. 이사야도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선지를 통해서 옵니다. 왕을 통해 오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알려줘요. 아니 왕도 종인데 선지가 하나님 쓰는 종이고 왕은 백성의 왕이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답이 왔어요. 이사야야, 아수르 군대가 다 송량된다. 그런데 18만 5천이 죽는다. 근데 징조를 줄게. 금년부터 풍년을 먹어라. 계속 먹어라. 그래 75년부터 소련이만 징조가 한국에 풍년이 왔어요. 금년에 농사가 잘 됐는데 이제 발표했어요. 농림부에서 쌀을 안 사주면은 농민들이 또 쌀가마 들고 청와대 온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180만 석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쌀 사다 놓을 데도 없어요. 농창고 지어야 돼요. 500억을 들여서 집을 지는 거, 쌀 창고를 지어가지고 쓸모없는 쌀을 사가가지고 그 갖다 놓고 이 큰 고민이에요 지금요. 한국 쌀이 비싸서 아무도 안 사가요. 중국 쌀은 한 가마 2만 원인데 한국에 20만 원에 누가 사가냐? 10배나 비싼데. 그런데 한국 사람 또 쌀을 안 먹어요. 뭐 자꾸 라면 먹고 과자 먹고 뭐 막걸리 먹고 이 쌀을 소비가 자꾸 적어져요. 한 사람이 1년에 쌀 반 가마도 못 먹어요. 나도 별로 안 먹지만 여러분 밥 많이 먹으라고요. 쌀밥 많이 먹어요. 감주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그 쌀을 소비를 시켜야 우리 농림부 장관이 걱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200개 국가에서 쌀만한 걱정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은 쌀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유다기 때문에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1등 국민이에요. 그 우리 재단이 총독의 재단이에요. 수르바벨 총독. 그 수르바벨 보고 욕 좀 해봐요. 욕하긴 해봐라. 아마 그러면 심판받는다. 예수를 욕하면 안 돼요. 마태 12장 30절에 예수와 함께 안 하면은 대적이 돼요. 대적. 그 유태인들 예수와 함께 안 했죠. 그 대적이요. 그 다음 예수와 함께 안 모으면 예수와 같이 모아야 돼. 끌어 모아야 돼. 교인들을. 안 하면 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편이요? 마귀 편이요? 그럼 예수가 보낸 모세, 예수가 보낸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네자, 스룹바벨 편이요? 입으로만 편이지, 입으로만. 집에 가면 욕하지 또. 설교도 더럽게 하네. 뭐 설교, 뭐 내가 언제 했어요? 본문 읽었지. 나도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는 설교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별로는 하나님 거니까 해놨지. 우리는 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놓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마해다 먹다가 남았어. 그 무슨 밥이지? 뜨신 밥이죠. 식은 밥이야. 밥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니 식어져서. 그래서 보온 밥통 했잖아. 그러면 식은 밥도 버려야 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밥할 자격도 없고 우리 설교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 해놨는데 세상 밥은 시간이 가면 식지만은 하나님의 밥은 열이 펄펄 나서 보온밥통이라 항상 따뜻하고 맛있어.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개걸로 빠져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동영상도 안 하고 왜 식은 밥 주는 그래. 이 사람아 세상은 밥이 식어도 성경은 안 식는다. 네가 식었다. 네가 식었어. 그 동상 보니까 영 맛이 없어요? 나는 더 좋던데. 앉아서 들으니까. 예? 이상하잖아요? 내가 읽은 말씀을 앉아서 들으니까 아, 은혜가 철철 넘쳐요. 예? 그게 뭐냐? 드신 밥은 식은 밥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식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검열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종들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니까 총 숫자가 144,000명이다. 그게 숫자가 정해졌지요. 무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가 12 맞아요? 어? 13 아니요? 12이야. 그럼 그거 갖다가 그건 다 제자라니까 다 상징이야. 거짓말이야. 몰라서 그래요. 야곱이 장가 몇 번 가서요? 이단이 있어요. 그죠? 장가 한 번 가는데 네 번 가면 잘못돼. 근데 아들 놓으려면 여자가 필요해. 그죠? 어떻게 한 여자 하나가 12명을 낳나? 그것도 남자를 못 낳아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마누라 네 명을 붙여줬어. 예? 그래서 아기를 막 시샘을 해서 응? 서로 놀랐고, 막 야곱을 붙들고 야단치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에 아들 12 줬다고요. 그게 하나님 몰락이요. 그런데 그 12 아들이 12 지파인데 한 지파에 왕권이 12,000명씩 나와요. 그러면 12 지파마다 합계가 얼마요? 14만. 그게 군대 검열이요. 지금 기독교는 22억인데 거기서 이사야서를 줍니다. 이사야서를 인터넷 나가고 페이스북 나가지고 우리 설교가 세계 나가고 있어요. 그 와서 들어요. 하루에 800명씩. 우리 홈페이지는 300명. 왜 들어요? 그리고 거기 왕권 받는 양식이 돼요. 자, 예언은
읽어라, 들어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외에는 못해요. 근데 읽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러면 왕이 안 되고, 열심히 우리 갈 길이 모인 곳, 다시 연이다. 그 읽자, 듣자. 그러면은 초막길을 고쳐서 가는 것이 군대 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군대를 검열을 하십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이 군대들이 의사, 먼 나라에서, 그렇게 바벨론은 북쪽에 사는데, 더 북쪽에 바벨론을 때려 부술 나라가 온다는 거죠. 지도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가 여기 갈대야, 이 갈대야 시나이 땅인데 여기 에덴 동산이요. 여기서 명령 받고 따라와서 어디로? 여기까지. 유다까지 왔어요.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까지.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 다윗왕국 솔로몬왕국 우상을 숭배하니 북방에 붙였어. 바벨론 70년 동안. 70년. 그 606년부터 536년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다가 다 먹은 거예요. 그이 나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자유도 없고 이제 식민지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70년만 되면은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요. 여기서 그게 여기서 볼 때는 먼 나라예요. 여기서도 먼 나라가 하나님 뜻이 작정이 바벨론 쓰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먼 데서 무리가 왔어. 누군데? 입 맞은 종들. 고레스가 왔다 이 말이요. 우리 제단을 보고. 응? 보세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 진노의 날에서는 군대다. 십사마사 고레스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제 고레스 시대입니다. 예? 에스라 1장에 고레스 병령 내렸죠? 응? 유다 사람은 어디 가라고? 고국에 가서 성전 지어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제 고레스가 쓰임을 받으면요, 이 세상은 다 통곡 소리가 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초막절이요. 심판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특권을 줬어요. 네가 심판해라 가서 내 대신으로. 예?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주전 750년이요. 근데 고레스는 이 땅에 아직 나지도 않아서. 그런데 하나 이름을 지어놨어. 45장에. 내 기름 받은 고레스. 사람도 없는데 말씀했단 말이요. 하나님은 정말 신령하셔. 사람도 안 태어나는데 이름까지 지어놓고 역사라는 거요. 그래, 530년에 고레스가 이제 파사 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바벨은 때려 부수고, 유다 사람을 집에 돌려보냈어요. 고국에다가.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기 전, 우리가 언제 태어났어요? 80년 전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전 700년 전에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에 고레스다. 스룹바벨이다. 구이사다. 영적 유다다. 이래서 모든 성경이 구약 유다 때에 기록했는데 성취되는 것은 종말 신약 유다의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 대한민국 없으면 하나 일 못해요.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한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때문에. 왜? 유다가 원수 목을 잡았거든. 그 구약 유다 전에 갔지요. 구약 유다는 누구까지나? 세례왕까지. 신약 유다는 이제 주님 재림 때 대한민국 새 교단. 1968년도 교단이 생겨졌어요. 그 우리 75년도 은빛 십자가 세우고 우리가 고레스로 쓰임 받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응? 자, 진노병기 고레스가 나타나면은 바벨론은 막 마음이 떨리고 녹아, 무릎이 녹아. 다니엘 5장에 베사살 술 먹었지요. 몇 명을 모아놓고 술 먹어서 1,000명 그 술에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 받은 고레스가 바벨론 수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무백관들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목을 잘랐어. 그날 밤에. 그래서 죽었어. 베사살이 죽었어. 그래서 파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붉고 같으리로다. 죽을 사람은 죽을 때 그냥 안 죽어. 얼굴이 빨개 죽어.
죽을 것 같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진노병기가 옵니다.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세상에 안 속했습니다. 보세요.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격동시켜 그들을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렇죠? 이거 200년 후에 있을 일이요. 이사 당시에. 그렇게 예언이죠. 지나간 일을 말하면 역사요, 역사. 이건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심판날, 고레스날, 동방역사날, 바벨론은 얼굴이 불꽃같이 빨게 죽는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요. 심판한다고요.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고 70년만에 죽이고 메대파사 시대가 됐다. 그래 고레스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학계석을 보내가지고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나 그렇게 이 세상에 소망 두면요. 마음이 녹아요. 정신 없어. 예? 왜? 원수는 왔지요. 피할 길은 없지요. 잡혀가 죽잖아. 왜? 인이 없으니까. 하나는 인이 없으니까.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이런 사람은 죽적이요. 이게 바벨이요.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부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복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때는 언제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그거 모르지 또. 아니,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몇 장이요? 왜 저 뒤를 봐, 앞을 보지? 뭐, 큰 님 가는 거야? 훔치려 그래? 마태 9장 13절.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머리에 들어가지. 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야. 초림은 살리러 왔고, 재림은 죽인다, 이게. 9장 찾아서요? 그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 불러? 그 죄인 살판 났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유대인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착각해. 그래 어떤 중풍병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내용 9장 1절이 중풍병자가 사람이 메고 왔어. 혼자 못 걸어가니까. 그리고 예수님 설교 내보니 사람이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머리를 썼어. 예수가 여기서 설교하잖아. 지붕을 뚫으면 지붕을 뚫어 올라갔어. 지붕을 설교한데 쾅쾅 구멍을 뚫어지는 거야. 그게 마가 2장이었거든. 근데 중풍이 내려오는 거예요. 줄매가지고.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이랬단 말이오. 그 사람 죄 문제 몰라요. 병 문제지. 죄가 병을 일으켰거든. 죄값은 사망이야. 죄를 지니 몸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모르게 몸이 죽었단 말이오.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오. 근데 그 중풍병자는 자기 죄를 몰라요. 죄 없다케. 근데 병이 맞거든. 예수님이 원인을 치료했어. 원인을. 너는 왜 중풍이 되느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가라 하니까. 그럼 갔단 말이오. 응? 걸어 갔단 말이오. 신기하죠. 그 여러분도 원죄 없으면 몸이 안 죽어. 그 우리 그냥 원죄를 수술하는 중앙죄다 이란 말이오. 다 아담 후손 맞지요. 송아지 새끼 아니지. 여기 사람 새끼지. 그게 아담이가 사람인데 이 땅에 70억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요. 그런데 다 아담의 죄가 들어있어. 육이 죽는 거야. 죽지요? 어제 한번 죽었지요? 계속 죽어. 누구 죄인데? 아담의 죄야, 선악과 죄야. 그럼 죄가 없으면 안 죽지요?
그렇게 이 말씀 다 새기면 죄를 삭제하면 안 죽는다. 자, 의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이 불렀대요. 죄인 몇 장 몇 절? 옳지. 네, 또 물어볼 테니까 잊어보지 말고 딱 머리에 입력하라고요. 자, 그 본문에 죄인을 죽인다. 시대가 다르죠? 율법은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짐을 맡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예수만 보면 우리 죄가 죽음이 흘러가서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2000년 동안. 그런데 주님 그런 생각할 때는 죄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인을 멸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불렀죠? 모든 교회가. 그럼 예수님 이리와. 네 집을 겠나? 죄인 오락해, 부락해지? 다 때문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러 올 때는 죄인 하지 말고,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의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의인이 되려면은 이사야서 다 빛에 비추면요. 내가 홀딱 굽혀가지고 원죄가 타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는 거예요. 또 42장 세일을 구하면은 43장에 내가 네 몸을 고쳐서 불 속에 안 죽는다. 그 세일이 최고죠. 자,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 믿으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 가라. 그 갈라디아 3장 몇 절이요? 어? 또 이제 먹었다. 24절. 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 죄 졌지? 예.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죄인이 살았다고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죄인을 죽이려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단 말이요. 그 죄를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겼죠. 이겼어요? 유월절 양으로 또 이기지요. 초막절에 두 번 이겨야 돼. 예수가 우리 때문에 두 번 역사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주시고 또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죄가를 다 제해서 육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유월절 앞에 가면은 자범죄가 없어지고 초막절 오면은 원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 육체 구원 때에 주님이 누구 죽이런데? 죄인 죽이런다. 그러면 죄인 오라 하실 때 그 부르면 안 되죠. 그 나가서 부르지 말라 해가서 당신 의인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되는데? 이사야서 삶아 먹으면 의인 됐다. 그 이사야서 어디 갇혔는데? 동작고 상도동 수르바베 교회 가면 아침마다 이사야 가르쳐 줍니다. 다른 교회는 못해요. 왜 다른 교회는 못합니까? 박사님들인데 몰라서 못해. 하나님 비밀 몰라요. 세일은 하나님 비밀이요. 예? 그 비밀은 주인이 알려주면 알 수 있죠. 어? 그 죄인을 죽인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들개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꺼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로다. 금이 숫자가 적어요. 그 금값이 비싸. 한 돈에 지금 20만원가. 옛날에는 2만원 갔는데 예? 금이 폭등이 됐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 심판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이게 학계 2장 6절이요.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로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계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게고 살 길이 없어. 만나면 찔려 죽여.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죽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짐을 입겠고 예? 바벨론 사람들은 골에서 만나면 가정을 멸망시켜버려. 자식을 죽여. 알았어요? 바벨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뒤집어 볼 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고레스 앞에 가야 돼.
고래스 재단 오면은 육체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가정이 파괴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 고래스요. 말세종은 세상에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진리를 따라가서 예수님 권세를 받고 사는 마음을 살려야 돼요. 예.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하늘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색에 보지 아니하리로다. 심판날에는 아이고 어른이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인이 없으면은. 그 고레스를 만나야 살지 고레스한테 걸리면 죽어요. 고레스가 수륩바벨 편이요. 알았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지구가요. 소돔 고모라 같이 되는데 그 뭐요? 사해바다야. 다 불탔다는 거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은 사람 못 살아. 다 불타서 그 죄인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천년시대 갈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죄를 벗기는 책인데 두 번 벗겨. 자범죄는 십자가로, 원죄는 세일로.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그래 이사야 34장 13절에 에돔의 집에는 독수리 새끼치고 부엉이 알러트겠지요. 그 지금 이 세상에 부자 집들은요, 부자가 죽는 빈집이야.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지면은. 자, 천년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사람 많이 살던 도에 지금 건물, 아파트 많죠? 고층 건물. 그 사람 다 죽었어. 빈집이야. 그 올빼미 독수리 그거가 새끼치고 살아.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 독수리 집을 지어준다니까요. 어? 부자들. 돈 벌어가지고. 부엉이 집을 지어줘, 부엉이. 지금은 부엉이가 강약이 있어요. 집이 없어서. 그, 날아가다 보니까, 전등불이 없어. 전 빈집이야. 그, 낮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문이 잠겼어. 그래서, 창문 깨진 데 들어가서, 거기서 새끼치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살아. 그, 알고 보니, 부자들은 바보가 돼서, 독수리 부엉이 집 지어주고, 야곱은 쫓겨나서 울다가, 천년시대에서 보석집에 살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이 천층만층이에요. 그 성경대로 가는 사람은 택함을 받아야 되고 성경 모르면 불택자야. 아무리 부자라도 악을 죽일 때 살 수가 없어. 악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뽑아내는 것이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구할 거요. 아이고 귀찮아 힘들고 받지도 않고 욕만 하고 말이야. 그래도 하락했어. 에스겔 3장에 너는 파수꾼이니 듣든지 안 듣든지 파수하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졸고 파수 자리를 떠나 있으면 내가 네 백성의 생명을 내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라. 응? 아파트 경비 있죠? 그 사람 뭐 합니까? 파수하지. 아파트 도둑놈 들어오나 그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응? 그 CCTV 해놓고 지켜.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하기 싫어서 딴 데 놀러 갔다 와서 그래 왕창 도둑 맞았거든.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교회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설교 안 하면 안 돼. 파수하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이 계시라고 전해야 돼. 그러면 전하는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세시대 주고 안 하면 안 하면은 안 보내겠대. 그 세시대 가기 쉽지요. 응? 돈 벌어 밥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가면 계시록 전하고 그럼 왕권 준다는 거야. 그게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럼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 작은 대통령 응? 대통령 마음대로 들 수 있어요? 백성의 찬성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생긴 건 누가 찬성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왕권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22절에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바벨론 집에는 들깨구로 들깨가. 그의 때가 가까우며 바벨론 망할 때가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70년만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고서 예레미야 25장에 바벨론은 70년 망한다. 유다는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그만 좀 합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를 위하여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종말에 불타기 전에 12지파 1만 2천 명씩 뽑아내서 시온산 정부를 세우셨고 우리 중앙계단 세워주셨나이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강건 역사, 일곱령 역사로 된다 하사하니 감사합니다. 일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고 원수 마귀를 소멸하고 포도된 양떼와 종들을 살려내고 민족이 하루에 나라가 순식간에 여호와의 초막길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